네, 안녕하세요. 최호민입니다. 오늘 스포츠섬과 함께 했는데요. 18-2 전학생 류주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 골든차일드 그러다 봄도 많이 들어주세요. 올 하반기에는 배우 최호민과 아이돌 골든차일드 막내 최호민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골든리스 많이 보고 싶어요. 곧 빨리 만나요. 안녕. Yeah. 유승호 선배님 댓글이랑 제일 많은 댓글이 있고 분들이 엄청 많아. 아 지금 멀지 않았나. 더 열심히 하는 그렇게. 왼손 이를 저 아예 못 써요. 저 그랬는데 볼펜을 주려고 하는데 진짜 간단하게 저만 쓰는 거예요. 하루 지금 진짜 한. 매일매일 2시간씩 다 잡아가지고 귀여워 진짜 한 대가 없었는데요? 지금 한 대가 없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류주아입니다 이거 막 적고 원숭이 막 이런 거 사과 이런 거 적고 18이 힘들었던 게 제가 정글에 있을 때 대본이 나왔습니다 정글에서 휴대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몰랐어요 저는 오자마자 다음날 대본 리딩인 거예요. 비행기에서 오면서 읽고. 그래서 더 떨렸던 것 같고, 대본 리딩 비하인드 보면 제가 좀 까매요. 제가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뭐 진짜 못 해주고 싶어요. 저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큰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무대 위에서 또 무대대로 또 아이돌처럼 열심히 하고, 그 다음에 또 연기는 연기대로 열심히 하면,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이 좀 더 안아봐주시고, 사랑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18을 첫 시작으로 연기에 대해서 좀 욕심이 정말 부경수 선배님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활동대로 열심히 하시고 배우도 배우도 열심히 하시니까 나중에 좀 두 마리 토끼를 좋은 작품들로 여러 사람들, 대중분들에게 또 골든차일드로 고민되었어요 가수로서도 인정받고 연기자로서도 인정받고 아까도 말했듯이 두 마리 토끼를 올 하반기에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다 잡아보고 있습니다.